그 코끼리 발자국이 뭐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을 포섭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성제야말로 불교의 어떤 그 총설이고 불교를 전부 다 이렇게 총섭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성제를 설명하려면 십연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십연기를 설명해야만 사성제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십연기를 먼저 얘기를 드릴까, 사성제를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사성제를 말씀을 이 책의 순서대로 사성제를 말씀을 드리고 십연기는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십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성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불교는 언뜻 보기에는 뭐 해탈과 열반과 뭔가 초월을 얘기하고 뭔가 이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딱 이것만을 얘기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고진멸도라고 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이렇게 그네 가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사성제다. 초전 법륜 때 처음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었죠. 사성제는 첫 번째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성제가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고성제를 딱 들으면 이제 언뜻 괴로움이 왜 성스러울까?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일까? 나는 괴로움처럼 싫은 게 없는데 괴로움만 없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텐데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구만. 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거부감이 딱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왜 성스러우냐? 막 지긋지긋하고 몸서리치기 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간계라는 곳이 특별한 이유. 특별한 이유는 다른 곳은 육도윤회한다라고 우리가 방편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육도윤회 가운데 나머지 세계는 업을 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교리상 다 업을 받는 곳이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천상 세계 가서 업을 받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서 업을 받는다. 탐심을 많이 지으면 악귀 지옥에 가서 업을 받고 또 진심 화내고 썩내는 걸 많이 하면 아수라 지옥에 가서 업을 받고 치심 어리석음이 많은 이들은 이제 그 축생 세계에 태어나서 그 과보를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간계만이 유일하게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 소나 돼지나 개나 뭐 이런 존재가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 수행해서 깨달았다. 심지어는 천상 세계 신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계만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업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다른 곳은 업을 받기만 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인간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지옥에 있는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천상 세계에 있는 신들조차 그 행복한 세계에 있는 신들조차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왜 그러냐면 천상 세계는 인간계에 비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 발전이 없단 말이죠. 우리도 그냥 완전히 마음 편히 속 편하게 놀 수만 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제 놀기만 해도 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걸요? 그냥 가만히 집에서 놀기만 해라 해도 이게 놀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을 천상세계 신들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상세계 신들은 행복하기만 할 텐데 왜 바랄까? 근데 천상세계 시계로 봤을 때는 욕계 6천에 있는 여섯 번째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세계인 욕계 여섯 번째 세계만 해도 인간계 1600년이 그 천상 세계 하루라 그러거든요. 그럼 새끼 무새끼는 더없이 짧겠죠? 우리들이 뭐 몇천 년을 살다가 천상 세계로 가도 천상 세계 시계로는 뭐한 1분, 30초, 1초 이렇게 지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천상 세계에서는 더 발전이 없단 말이죠.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정신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계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난 발전이 있고 잘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인간계에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계 해봐야 뭐 우리 시계로 보니까 100년이지만 천상세계시로 보면 한 1초, 2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곳을 자원해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천상세계 신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가지 못한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올라면 그냥 수억 년이 걸릴 정도로 이게 너무 혜택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그래서 인신난득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사람 몸 받아 태어나도 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또 법을 만나도 뭐그 경전에는 남자 몸 받아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 남자 몸이라는 것이 상징인데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바른 정신, 바른 몸을 가지고 바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너무 그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너무 고통에 허덕이지 않고 너무 병에 허덕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내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될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수억 년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를 만약에 잡았다. 잡아서 어렵게 인간계 몸받아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냥 그 인간 몸받아 태어난 이 60억 인구 가운데도 혜택 받아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렇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올수 있는 정도의 인연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제는 이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복을 받아 태어나기가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는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세계인 이유는 괴로움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것 내가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한참 내가 회사에서 좀만 더 잘하면 막 진급도 할수 있고 몇백억, 몇천억, 몇조를 벌수 있다. 그런 상황이면 여기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가끔 이제 스님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올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든지,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겼든지,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든지, 하여간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찾아온단 말이죠. 괴로움이 생겼을 때 한번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도 가서 듣게 되고,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발심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몸 받아 태어난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게 아니다. 그 어려운, 정말 희유하고도 희유한 인간 몸 받아 태어나고 부처님을 법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받았으면 이제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모처럼 인간계 정말 어렵게 인간 몸받아 태어났는데 막 항상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도 내말잘 듣고 돈도 잘 벌리고 남편도 너무 좋고 나는 망고 괴로운 게 없어. 인생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인간 몸받아 태어난 보람이 없는 거죠. 어렵게 이 인간 몸받아 온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괴로움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은 최악의 조건이죠.
결함이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움만 계속 지속되면 지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삶처럼,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삶처럼 괴로운 일도 생겼다가 그게 또 해결도 됐다가 또 즐거운 일도 생겼다가 적절한 괴로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아주 몰라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괴로움 왔다가 행복도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이니까 뭐 더 이상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처하는 것을 이게 아주 감사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반야심경에서 우리 색즉시 공이라고 했잖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고 번뇌즉 보리. 괴롭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괴로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깨달음이 같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같이 있다. 우리는 괴로움의 내 의식의 초점, 분별의 초점을 괴로움에 맞추기 때문에 괴로움만 보일 뿐이지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 괴로움 소멸도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괴로움 소멸의 가능성도 언제나 항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 이유는 괴로움이 왔을 때 또 지금 나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 고통들, 아픔들, 병, 오만 가지 힘들고 답답한 일들, 뭔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 자식의 성격도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해결하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 그게 전부 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를 무언가 내 식대로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들, 그 생각들,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괴롭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풀어야 될 것 같고 하고 문제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첫 번째, 먼저 알아야 한다. 즉, 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해결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결된, 이런 상태가 해결된 상태야라고 딱 정해놓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는 항상 건강하고 싶지만 우리 몸은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난 늙지 않고 싶지만 늙어갑니다. 나는 죽지 않고 싶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지금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괴로움이 없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 내가 그 생각을 쥐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거든요. 이 괴로움이다라는 생각,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는 그 생각.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데 그 생각을 쥐고 있는 동안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이 허상인 줄 알고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서 생각을 쥐지 않으면 생각에 실체화시키지 않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의 진실이 뭔지만 알면 그 생각은 그대로 써먹으면서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쓰고 노력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하면서도 그곳에서 노연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생각을 과도하게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생각이라는 허상을 쫓아가지 않고 참된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로병사를 하면서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 그대로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괴로움이라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겐 그게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부처님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 12연기는 다 지분을 없애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생노사, 생겨나는 거, 태어나는 거? 그럼 태어나는 걸 없애야 되나? 그럼 내가 임신하지 말아야 되나? 자식도 낳지 말아야 되나? 지금 생을 없애야 되면 내가 그냥 죽으면 되겠네. 그게 12연기 실천하는 거네. 그게 아니잖아요. 생겨나는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생겨난다라는 착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에 따른 착각. 생에 따른 착각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생겨날 때 나도 생겨났다.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삿된 망상의 세계에서 노연하게 되면 지금 이대로의 세계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도 있고 온갖 문제투성인 이 세계가 이대로 그대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진다.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혹은 문제가 더 그만큼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무게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실상,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괴롭다라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근데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스님들께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뭐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 말이 그 괴로움이 나온 그 자리, 그 자리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실을 자각해서 그 자리를 온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을 때 그때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엄청난 괴로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한 생각 탁 돌이키고 나니까 이게 전혀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데서 오는 괴로움, 싫어하는데 자꾸 싫어하는 상황이 자꾸 오는 데서 오는 괴로움, 싫어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서는 오는 괴로움,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치장하고 싶고 나라는 아상을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걸 그냥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즉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실은 이 고성제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다음으로 갈 것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으로 찾아왔다. 어제 어떤 그 30대 초반에 어떤 젊은 청년 한 분이 너무 우울함과 외로움과 그 우울증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하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유튜브로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럼 이 우울함을 나는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벗어나려고 이 우울한 감정, 이 상처, 이 오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배해왔던 이런 어떤 암담함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게 되지 않았다. 그 되려 더 힘들기만 하고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방법이 지금까지 나는 계속 이걸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만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계속 해왔고 이거 싸워왔구나. 근데 이걸 한 번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허용해주지 못하고 이러한 나는 못난 놈, 나는 너는 이래서 부족한 놈이야 이렇게 나를 헐뜯기만 했는데 이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이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지 못했구나. 이것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허용해주고 이것을 그대로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올 때 이렇게 허용해주기 시작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찾아와서 법문도 듣고 그리고 직접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속이 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붙잡고서 이래 진짜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몇 가지 물어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분의 참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심각한 표정을 하고 왔다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저는 이제 알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환한 얼굴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부처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건 하지 말라고 시켰죠. 잘못한 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뭐 TV에 옛날에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막 뜨다가도 그 SNS에 막 누가 올리고 그러면 바로 그냥 추락하고 이러던데. 뭐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또 한편으로는 아, 세상은 뭘 당연히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이래선 안 된다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도 참 좋은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고 이게 계속해서 성격도 변해 갑니다. 그럼 옛날에 그 나빴던 성격이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되어서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벌을 해야 된다면 또 벌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또그또 세상이 공정해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뭔가 어떤 좀 지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은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런다면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조건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기서 뭐라 그랬죠? 그 정말 이 여인 앞에서 스스로 정말 정직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뭐 가서 먼저 쳐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정말 진짜 그렇지 못할 거 죄의식이나 이런 게다 있을 거거든요. 부처님의 말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논리로는 무조건 응징해야 맞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응징한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안굴리마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를 부처님은 그냥 간단하게 용서를 해주고 수행하도록 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허상이거든요, 허상. 우리는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얽매이면 공부가 안 되죠. 그게 업장이에요. 업의 장애.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어라는 업장에 얽매여서 내가 지금 잘살수 있을까?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업의 장애에 자꾸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 왜? 과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실상일까요? 지금 이대로가 실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성격이 참 나는 참 좋아졌어. 이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 그렇게 변화 발전의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첫 번째는 바로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삶의 전환,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이 아니다. 내가 바로 본래 이대로 부처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 여기에 대한 자각, 그게 고성제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지만,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가 성스러운 진리다. 이대로가 하나 바꾸지 않고서도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다. 번뇌즉 볼이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깨달음도 동시에 함께 구족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색즉시공, 색이면서 동시에 공입니다. 즉, 분별을 가진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인 것이죠.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문득 그야말로 내가 늘 보아오던 습관대로 보아오던 것을 문득 자각해서 그 너머를 보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요. 그러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그렇다면 이 사성제는 사실은 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 것도 일단 중생의 차원에서 부처님께서 펴신 방편이죠. 방편입니다. 즉 여러분 괴롭다고 했죠? 본래 괴로울 게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괴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괴롭다라는 망상을 부리니까, 괴롭다라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그럼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 주겠다. 우리가 그러나 인정하면서 그 괴로움 자체를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로서 인식해라. 그리고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집성제 그러니까 집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 집성제라는 건 집착이라는 그 집자가 아닙니다. 모인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다양한 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12연기에서 나옵니다. 즉 괴로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고성제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드렸는데 고성제는 사고 팔고라고 했어요. 사고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 이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것의 실체예요. 그러면 팔고는 사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이에요. 사고는 뭐냐면 생로병사입니다. 즉 노병사가 인간 괴로움에 가장 큰 것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럼 노병사라는 인간 근원의 괴로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병사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뭐예요?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12연기를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간단 12연기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대충 그런 얘기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보고 다음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은 태어남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실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소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게 우리는 실제라고 여기는데 나라는 존재라는 자체가 실제가 아니에요. 비실제예요. 무아입니다. 무아.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계속 변해 가잖아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을 몇 개 잡아놓고 내 생각이야.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공격했을 때 내 생각이 깨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게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 생각이 공격당하는 건데 내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공격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깨져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이처럼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늙는다, 내가 병든다, 내가 죽는다라는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변해가는 것을 그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변해가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 생, 태어났다. 태어남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태어난다라는 착각. 생겨났다라는 착각. 이 몸이 나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이 몸이 옛날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그렇게 태어났겠지. 근데 그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걸?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 실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유추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이죠. 그죠?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떠올릴 때만 그런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실제 내가 그렇게 태어난지,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나 자식을 태어나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나도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제 말은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사실을 진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는 실상에서는. 왜? 실상은 지금 이대로만 실상이니까. 좀 전에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라는 거는 과거잖아요. 그 과거는 생각했을 때만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 그런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이렇게 안 걸어왔다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떠올릴 때만 그랬다라고 실제 그게 사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척하고 저 지금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때만 사실은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만 사실은 실제라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만 진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이고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태어났다는 어떤 착각, 그 태어났다라는 착각이라는 게 응애응애 태어난 게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내가 생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래는 불생불멸인데 나는 생겨났어.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겨났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불생불멸입니다. 본래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습니다. 진실에서는.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실의 자리는 몸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거는 무너질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 텅 빈 자리, 굳이 뭐 불성이라고 표현을 하든 그것이 진짜 나란 말이죠. 그래서 참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참나라서 참나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냥 바다가 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바다가 진짜 나지 바다 위에 피어난 파도는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파도 하나를 붙잡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파도의 생멸을 나의 생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내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내 감정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내 권위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생멸한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파도가 치듯, 인연따라 파도가 치듯 내 인생이 인연따라 이렇게 생겨났다 그냥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러고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한다오는 망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일단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은 뭐예요? 태어남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현상으로 놓고 와서 보려면 이걸 이제 3세 양중 인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3세를 걸쳐놓고 이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왜? 시간적인 관념으로 해석을 하면 머리가 더 이해를 잘해요. 왜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산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분별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해석 방법이 3세 양중 인가론입니다. 12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윤회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훨씬 쉽긴 쉬워요. 그래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남에서 온다. 태어남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려면 전생에 뭔가 업 지은 게 있어야 그 업에 따라 태어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업을 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업이 있느냐? 뭔가 업이 있어야지만 선한 업이 많이 가진 사람은 선한 어떤 인연처에 태어나겠죠?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은 좀 별로인 인연처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윤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뭐 천상세계 갈 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세계 태어날 것이고 지옥세계 업을 지은 사람은 지옥세계 태어날 것이고 저마다 자신의 업유라고 부릅니다. 업유. 업이라는 뭔가가 있다. 그 업에 따라서 이번 생에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죠. 삼천 양중 인간원으로 보면. 그럼 그 업은 어디서 왔느냐? 업은 어디서 왔느냐? 무명,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럽니다. 취, 유, 생, 노사. 취, 집착에서 왔다. 즉, 사람들은 무언가에 집착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돈에 대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이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착심을 일으켜요. 착을 일으키면 그거를 열심히 하게 되죠. 행하게 됩니다. 행위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돼요.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서, 신구의 삼업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하는 게 업이죠. 업을 짓는 거죠. 업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업이 일어나기 이전에 취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취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것을 몸소 가서 보여준다. 이처럼 집착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하나의 어떤 집착입니다. 내가 어딘가 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걸 향해서 행동하듯이 뭔가 내가 물 한 모금 먹어야 되겠다라는 착심이 있을 때 그걸 물을 향해 행동을 하듯이 그렇게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취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집착이라는 게 뭐 아주 나쁜 의미에서 집착이 아니라 그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걸 향해서 업을 짓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취는 어디서 오느냐? 애에서 온다. 애착. 애착할 때 취하잖아요. 애착하면 애착하는 것을 처음에는 애착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그걸 이제 내 걸로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그 연예인을 너무나도 애착은 하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저 연예인을 내 걸로 갖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취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처럼 애착이 있고 그 다음 취하는 게 있고요. 그럼 애착 이전에 뭐가 있냐? 느낌이 있습니다. 수.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애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애, 취, 유에 생략되는 게 뭐냐면 이 수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애와 치로 가고요.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은 좋아하는 느낌 말고 싫어하는 느낌, 거부하려는 느낌, 밀쳐내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을 거부하는 느낌이 일어나서 밀쳐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밀쳐내려는 업을 짓게 되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혼내고, 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 애, 취, 유라는 이 지분에서 우리가 업을 짓는, 뭔가 좋거나 나빠야 업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근데 그러면 좋은 느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18개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안입이 서신이라는 눈 깊고 현범 뜻이 내 바깥에 있는 경계 색성향 미촉법을 만날 때 거기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즉 내 몸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과 바깥에 있는 대상이 접촉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귀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는 좋아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어떤 소리는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향기를 맡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맛을 보고 나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느낌은 더 먹으려고 집착하고 취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업을 짓죠. 이와 같이 눈 깊고 헤엄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거기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연기에서 무명행 다음에 식, 명색, 육입, 촉이라고 합니다. 식, 명색, 육입, 촉. 식은 의식이고요. 육식이고요. 명색이 바깥의 외부 대상입니다. 외부 대상. 그리고 육입이 육입처, 육내입처를 육입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눈 깊고 헤엄 뜻을 나라고 착각하는 허망한 의식. 그걸 이제 육입이라고 부르고요. 육입이고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식이 대상을 붙잡을 때 어떻게 보냐면 명색이라 해서 이름을 지니고 어떤 모양을 지닌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명색이라고 했지만 육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이라고 해서 삼사화합 뭐 촉이라고 해서 식과 육입과 명색, 즉 18개가 하나로 딱 만나는 그것을 보고 촉이라고 부릅니다. 촉. 그래서 촉이라는 것도 접촉하는 것 자체를 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눈이 뭔가를 딱 보자마자 이 접촉하자마자 여기 뭔가 있네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접촉하자마자 뭔가 있네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의식, 그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촉입처라고 불러요. 입처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촉입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딱 의식할 때 그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오온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식, 명색, 육입이 촉하면서 수가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일어날 때 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상사,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다 이럽니다. 오온에서 마음을 네 가지라고 부르잖아요. 식은 앞에 있었죠.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좋은 의도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식, 명색, 육입, 촉수, 애취, 유생, 노사예요. 그런데 이 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말한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제 3세 양중 인가론으로 보면 식이 바로 이제 재생 연결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가 아레야식이라고 부르는 전생에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이렇게 식으로서, 아래야 식으로서 저장되어 있다가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 이렇게 이제 유식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식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식은 삼세양주인간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그 식에 따라서 이제 현상세계를 만나겠죠. 내가 명색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모님 처음 응용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도 내가 어떤 업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생에 예를 들어 부잣집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부잣집 엄마 아빠라는 명색을 만나겠죠. 그러면 아주 좋은 대접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하는 명색 6입 촉수의 지위생로사를 만나겠죠. 그 식에 따라 자기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 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식에 따라서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업을 지을지도 결정되고. 그래서 그 식이 나오고요. 그 식은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했으면 그럼 그 전에 그 전생 그 전생에 이제 한 번 벌써 한 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식, 명생, 육입, 촉수의 취, 육까지가 이제 지난 생이라고 봤을 때 생노사가 이제 이번 생에 이번 생에 괴로움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그전 계속해서 이런 윤회가 돌아갔을 때 그러면 최초에 윤회할 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무명과 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선 식이 일어나려면 의식이 일어나려면 행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 행위. 수없이 많은 행동하고 행위하고 경험하고 업을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했어요. 경험 속에서 의식이 증장을 하죠. 의식, 생각, 의식이 이렇게 이것을 이제 식의 증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이 증장을 해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의식들, 지식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른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전생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업을 지은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것은 이제 유위행이라고도 하고 그 유위라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업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업을 지은 것, 그것이 모두 모여서 업이 식을 만들어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삶의 경험들, 그거에 따라서 자기만이 가지는 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즉 태어나자마자 도둑대 두목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하는 게 계속 도둑질하는 것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에 대한 어떤 뛰어난 의식이 이제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의 목표가, 의식적으로 평생의 목표가 아, 이 조직에 내가 두목이 돼야지 이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자신의 업에 따라서, 업행에 따라서 그런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이라는 것들이 근원의 그런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돌고 돌았을 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하고 봤을 때 계속 돌고 돌아서 그러한 업행을 하는, 업을 짓는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근본 무명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 무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음에 있다. 즉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전부 다 업이 되지 않습니다. 무위행을 하면 업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해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도 한 바가 없고 거기에 크게 얽매여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도 행동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업이 되지 않습니다. 무위행을 하기 때문에 무위행은 식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유위행만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 즉 나도 실재하고 세상도 실재하고 다 실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눈 깊고 현몸 뜻이 색상의 미축법을 만나는 게 다 실재라고 생각해요.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어서 내가 세계를 실제로 만났어. 거기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의식도 만들어지고 업도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이 12연기 지분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는 생각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게 다 진짜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즉 연기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임시로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화합하는 것은 임시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그게 인연 따라 생겼는데 진짜 있다라고 착각하는 의식이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연기의 12가지 지분에 따라서 괴로움의 원인이 파악이 됐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멸성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12연기의 원인은 아 노병사의 원인은 생에 있구나. 생의 원인은 유에 있구나. 유의 원인은 취에 있구나. 이렇게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멸성제는 뭐냐면 아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괴로움 노병사를 해결하려면 없애려면 아 생이 없어지면 되는구나.
생이라는 의식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은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본래 무생법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생이라는 착각이 없어지면 노병사라는 착각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하셨다라면서 생사를 초월하셨다라면서 왜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도 무슨 썩은 고기 먹고 죽었다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죽었는데 죽은 바가 없는 것이죠.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이게 의식에서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에 이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몸이 바로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연기의 집은 생을 소멸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을 소멸시키려면 또 그거의 원인이었던 유, 업유, 즉 업이라는 것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즉 업이라는 관념, 여기에서 노연하게 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을 짓는다,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업장 소멸이래서 업장이 다 소멸되고 나면 해탈한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업장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제 무진애를 쓰는데 그 업장을 다 하나하나 막 다 없애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업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대로의 삶이죠.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곧 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업이 풀려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이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것. 그전에는 업이 올라올 때 이게 좋아, 나빠, 이 업은 좋은 거니까 취하고 저 업은 싫은 거니까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올라오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는, 해석하지 않고 취사 간택하지 않고 그대로를 그냥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이 이제 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업은 취하고 버릴 때, 그럴 때 그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업장을 다 소멸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나면 업이 그대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에 휘둘리지 않는다. 업이 더 이상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을 소멸하면 생노병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교에서 업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실천 수행 방법, 불교에서 마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모든 실천 수행 방법은 전부 다 멸성제입니다. 12연기의 멸성제라는 역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불교의 모든 수행법들이 나와 있어요. 즉 보세요. 무생법인도 그렇고 생에 대한 야 본래 불생불멸이야 무생법인이야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생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고 또 업장 소멸을 자꾸 얘기하고 업을 지을 때 기왕 지을 거면 잘 져라 선업을 지어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짓고 과거에 지은 업에 대해서는 거기 과하게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죄의식을 갖지 마라 이런 업의 문제를 자꾸 다룹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니까 좋은 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쉬운 단계의 어떤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업의 문제를 통해서 업의 문제에서 노연하도록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수행법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업 이전에 업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유의 원인은 취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버려라, 무집착, 집착에 대한 문제는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많이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즉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로 얘기해라 하면은 집착이라고 얘기하거나 애욕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무명이라고 얘기하거나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명은 가장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애욕과 집착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취의 문제, 취하는 문제, 집착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취사간택이라고 해서 취하면은 벌써 사, 취하려는 집착과 버리려는 집착 동시에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취하려는 집착과 버리려는 집착, 그 취사간택심을 내려놔라, 법정스님께서 무소유해라 하는 말이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집착심, 취착심,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만 버리면 깨닫는다.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집착만 놓아버리면 해탈한다. 모든 게 집착하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게 삶에 대한 집착, 뭐 건강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깨달음조차 심지어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 모든 게 취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이유가 집착을 소멸하면 바로 업이 소멸하고, 업이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고, 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의 문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집착 이전에 애욕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뭐 애욕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애욕은 무슨 똥 오물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애욕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 애착하고 욕망하는 것, 애착하고 욕망하는 것. 자식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건 좋은데, 사랑으로 키우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애착하고, 과도하게 집착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고, 과도하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하게 되면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식과 내가 안 좋은 업의 관계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애와 취가 이어지면.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애착하고 집착이 되어가지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막 이제 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막 쪼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서 아이와 내가 이제 업보의 관계가 돼버려요. 이처럼 애착을 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좋은 쪽으로 애착하는 거나 싫은 쪽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애욕의 문제, 애착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그 이전에 수의 문제, 느낌의 문제, 좋다라는 느낌, 싫다라는 느낌, 이 최초의 좋다라는 느낌과 싫다라는 느낌이 올라오는 거에서부터 허망한데, 실제 느낌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누가 내 손을 딱 잡았다, 그건 좋은 느낌입니까 싫은 느낌입니까? 그건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에요. 누가 내 손을 잡는 것 자체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 때는 설레고 좋을 수도 있고 너무 감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뭔가 아주 좀 이상한, 밤에 한밤중에 나쁜 놈이 내 손을 잡으면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행위 자체가 동일한 느낌인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느낌을 실체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애취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느낌의 수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느낌 관찰. 사념처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고 할 때 수념처를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죠. 몸을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수념처라고 해서 즉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해라. 좋다라거나 싫다라고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맨 느낌, 좋다 싫다라는 느낌으로 옮겨가기 그 이전의 맨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의 실체를, 느낌을 쫓아가지 않고, 좋다거나 싫은 느낌을 쫓아가지 않고 그 이전의 실체를 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 이전에 이제 우리 18계에 대한 얘기를 반야심경도 하고 초기 불교도 하고 끊임없이 일체법이라고 해서 18계와 오원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18계는 이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이 눈깊고 헤엄듯이 진짜 나라는 착각, 내 바깥에 있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착각, 나도 실제하고 내 바깥에 있는 것도 실제한다,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식을 일으키는 그 생각, 마음, 그것도 실제한다. 이런 착각, 그런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세 가지가 18개가 화합해가지고 접촉을 일으키면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느낌 이전에 접촉하는, 그래서 접촉하는 뭔가 눈으로 보는, 딱 보자마자 그 첫 자리에서 생각으로 옮겨가기 이전에, 이전 자리를 뭐 관찰해라 이런 표현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는 육근 관찰. 육근을 청정히 해라. 육근을 관찰해라. 눈 깊고 혐음 뜻을 잘 관찰해라. 그래서 마치 변방에 그 군사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봐야지만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눈 깊고 혐음 뜻이라는 이 지점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행법에서. 그래서 육근을 관찰하라고 하고 또 육근을 청정하게 해라. 그 말은 눈이 바깥에 속지 않도록 해라.
바깥에 있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런 착각을 자꾸 일으키니까 눈이 이런 의식을 일으키니까 그거 속지 마라. 눈을 관찰하고 소리를 관찰하고 이렇게 이제 육근을 관찰하라고 하고 또 육경에 대해서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끊임없이 큰 스님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죠. 육경을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기만 해도 그 다음 그 지분이 없어지면 그 다음 지분이 다 사라지죠. 또 육근 관찰을 잘해서 육근에서 벌써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 지분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또 그 이전에 식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의식과 분별이 일어날 때 그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을 딱 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그 지분이 소멸되면 그 다음 지분이 전부 다 차례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식 이전에 또 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에 대해서는 또 이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 그 업을 지을 때 아까 유와 같은 겁니다. 이 행은 한 바퀴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최초부터 일어났던 수많은 행위들, 그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행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행을 할 때 유의행을 하지 말고 무의행을 해라. 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행동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무의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행원에서 벌써 무의행이라는 것 자체가 유의를 소멸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되 한 바 없이 해라는 것은 하되 겉으로 봤을 때 하는 건데 유의행인데 내면에서는 무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무의법, 무의행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청정한 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소멸시키면, 무의행을 통해서 업을 소멸시키면 식이 소멸되고 그 뒤에 지분이 다 사라져서 결국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러고 나서는 근원적으로 무명,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면, 어리석음이 소멸되면 그 다음 지분이 전부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취유생노사라는 이 모든 지분 어디서든 어느 지점에서든 그 한 지분에서 착각을 딱 깨뜨리기만 하면 그 망상을 딱 깨기만 하면 그것을 소멸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 지분이 전부 다 연이어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노병사라고 하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성제의 집성제와 멸성제입니다. 즉 집성제와 멸성제는 집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이라고 해서 순간을 얘기하고 멸성제는 뭐 12연기의 환멸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없으면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환멸문이라 해서 역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2연기가 곧 사성제의 그 집성제와 멸성제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로 우선 집성제 멸성제를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도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